안녕하세요. 저는 3층 마케팅 본부 전략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선민 사원이라고 합니다. 전략 홍보팀은요, 온라인 마케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 SNS 관리, 레퍼런스 제작 등 꼭 필요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튜디오랑 이것도 다 저희 팀에서 한 거거든요. 영상 찍는 것도 저희 팀에서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저는 2022년 5월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많이 서툴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2022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일 큰 이슈는 아무래도 5월 입사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으로서는 제가 회사랑 좀 멀리 살아서 한 번에 올 수 있는 버스 타고 한 번에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사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좀 제가 효율적인 소비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이제 입사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으니까 좀 더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더 디벨롭하고 싶고요. 저희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 대박나서 한번 해외로 브이로그 찍고요. 재밌는 콘텐츠 많이 제작하고 싶습니다. 시가 자르기. 효율적 소비를 적었습니다. 효율적 소비에서 부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복수 유튜브 대박. 이건 정가운데 붙이겠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보니까 여기 여행 위드 선민, 선민이라고 써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이 적혀있네요. 누가 쓰신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외국어 공부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외국어를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저 중문학과를 나왔으니까 일본어도 조금 배워보고 싶은데 일본어를 아예 모르고서 저희 출판사 책 중에 지금 바로 일본어라고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일본어. 그걸로 히라가나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아저 아니에요. 아 배우신 바 제가 뜨거워. 어때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 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층 마케팅 본부 소속으로 있는 노원준 과장입니다. 저희 마케팅 본부는 출판사 내에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책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케팅 본부 소속으로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고 이게 또 목표 달성한다면 또 건강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뭐 좀 전에 했던 얘기에 추가해서 하자면 올해는 좀 안 아플라고 하고요. 네.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자주 아픈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좀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하면서 안 아플라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목표 맞출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고 새로운 거 시도하는 부분 같이 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저도 사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좀 밖으로 나가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너무 또 한동안은 집에만 있기도 했고 만나던 사람들만 가서 뭐 새로운 모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모임 중에 포스트잇에 써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안 아프고 건강하기. 아 이러니까 되게 아파 보이네요. 약골이세요. 약골. 여기다 붙일게. 누가 운동하기 썼네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설마 거부하겠어요? 그렇겠어요. 아 본인이 썼나요? 네, 두 번째는
일단은 위에 목표 달성이라고 써놨고 아래 새로운 추구라고 써놨는데 왜 그렇게 웃으시죠? 뭐 목표 달성, 뭐 개인적인 목표든 회사의 목표든 달성을 하려면 올해는 새로운 거를 많이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아 회사의 매출 목표죠. 여기다가 작지만 네. 큰 선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복수 3층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근 부장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경영기획실의 업무는 저도 궁금하네요. 이런 건 편집해서 해줄 거죠? 그럼요. 네. 제작 업무, 구매 업무 다 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돼요. 2022년은 바빴습니다. 솔직히 바빴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보자면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너무 적응을 잘해서 그게 너무 신났고 그리고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용인대 태권도. 거기에서 빨간 줄 땄어요. 발차기가 예술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또 하나 론칭을 했어요. 출판 브랜드 하나를 론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의 이제 책들을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몇 종이 나올 거고요. 정말 많이 팔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매출에도 굉장히 좀 기여를 좀 하고 우리 시사복수 임직원 여러분들의 인센티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사실 뭐 목표라기보다도 저희 가족들 건강이죠. 당연히 건강이고 네, 둘째가 5살이 됐어요. 네, 좀 많이 통했으면 좋겠고 첫째가 이제 빨간띠를 땄으니까 올해 한 3월달 정도면 국기원 하나 될 거거든요. 일품 따는 거 제가 영상을 또 찍어야겠고 그리고 턱걸이 우리 첫째랑 저랑 같이 턱걸이 해서 저도 근육들이 오락부락한 거 그리고 날렵하고 날씬한 몸매 아 이건 이따 붙이는 거죠? 네. 네. 아 덥다. 난 좀 흥분했나 봐.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빈페이지 저희 새로운 출판 브랜드 빈페이지 초대가 진짜 날 거거든요. 10만 부 올해 10만 부 빈페이지 초대가 가족 건강, 소아 보아, 일품. 우리 보아꺼는 칸이 없어서 못 썼는데, 보아. 이제 나빠 말 좀 들어. 우리 보아도 영상 보여줄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책 읽는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시사부수도 또 번창하고 그죠. 빈페이지 초대방 나고. 경제 작가의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북스 실용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소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올해 시사북이라는 저희 북스에서 새로운 학원이 생겼는데요. 거기서 이제 판촉물과 제작물을 같이 기획하고 편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다른 신생 부서, 단행본 부서가 있는데요. 바로 빈페이지입니다. 이 빈페이지에서 SNS 콘텐츠 같이 기획하고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회사에서 2년차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조언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에 새로운 취미를 배웠는데요. 제가 제빵이라는 취미예요. 제가 수컷을
처음 원데이 클래스를 배우면서 제가 작가라는 취미에 제가 입문을 했는데 그 뒤로 새로운 얘기들을 매주 시도하면서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게 제 개인적으로 큰 변화였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단행본이라는 스킨십 유서를 하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쌓고 싶습니다. 2주에 한 권씩 읽는 게 제 올해 목표예요. 저희 책 읽어도 되겠어요. 오늘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머머 감사해요. 하나 더 찍을게요. 저 밥이라도 먹고 싶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 하나 지워도 돼요? 자기 따기 어려웠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사북스 4층의 한국어 편집부 막내 김아영입니다. 2022년은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이제 낮에는 일하고 퇴근하고 바로 대학원 가야 됐어서 너무 바빴던 한 해였고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일이 많았어서 되게 바빴고 정신없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일단 대학원이 마지막 학기가 남아있어서 무사히 졸업하는 게 일단 목표이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자기 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너무 작년에 많이 바빠서 아팠기도 했고 해서 조금 저를 돌아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썼어요? 네, 다 썼어요. 네, 전 두 개를 썼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유예 없이 꼭 8월에 졸업을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켰으면 하는 게 하나의 목표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또 건강 챙기는 건데 살을 빼는 게 이번에 올해 목표예요. 지금 엄마와 아빠와 통화를 할 때마다 살 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약간 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살을 뺄 예정입니다. 이게 목표인데 제발 잘 지켰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시사 소망 트리 네, 작성을 했는데 여기 있는 소원들 모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는 거는 에바 천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 변호사 일본어 편집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은형이라고 합니다. 다른 애와 다르다는 경우는 책 몇 권 만드니까 1년이 끝난 한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맙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여행을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출간 일정 잘 완수하는 것 같고, 이게 시간 관리 이미 지금 아직까지는 실천하고 있어서 끝까지 연말 될 때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말에 목표 달성 확인 영상으로 같이 찾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쌤 정유진이에요. 와! 제가 또 시사북스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서 또 제가 시사북스 명예 직원으로서 이 자리에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뿅! 작년에는 저에게 정말 뜻깊은 한 해였는데요. 제가 첫 번째 한국어 말하기 책, 톡톡부에서 한국어 말하기 책도 출간을 했고, 대학원 4학기도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연애도 시작을 하고, 논문 등재도 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어 책을 또 출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건강이 자산이니까 운동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한글파크와도 계속 한국어 교육 콘텐츠, 좋은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포스트잇은 저희가 2023 시사 소망트리에 잘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 소망도 시사트리에 꼭 걸어주세요.